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여운의 법칙입니다. 아까 우리 여운으로 끝나는 과정 계속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여운의 법칙을 우리 저 책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운의 분석해갖고죠. 427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운의 분석입니다. 자, 모든 경우에 대상이 원하지 않는 것일 때 다섯 가지 아르마리와 받아들이는 마음과 조사하는 마음과 여운의 마음은 해로운 과보의 마음이다. 그래서 1번 뭡니까? 원하지 않는 대상일 경우. 2번은 뭡니까? 보통으로 원하는 것. 됐죠? 그 있죠? 그럼 3번은 뭡니까? 대상이 열렬히 원하는 것일 때. 그죠? 그래서 그 특징은 뭡니까? 원하지 않는 대상일 때는 당연히 뭡니까? 해로운 과보의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죠?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보통으로 원하는 것은 예, 유익한 과보의 마음이고요. 대상이 열렬히 원하는 것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함께합니다. 요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차이를 가지고 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8쪽, 429쪽, 430쪽 계속인데 요 여기서는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꼭 여운이 아니더라도 있잖아요. 우리 그죠? 아비담에서 말하는 의문 인식 과정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28쪽입니다. 자, 그래서죠. 그 네 번째 줄을 보면은 아비담마에 의하면 차이시죠? 대상에 드러나는 이러한 차이점은 그 대상에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다고 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 대상을 원하지 않는 대상, 보통으로 원하는 대상, 열렬히 원하는 대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죠? 내가 열렬히 이게 아니고 그 대상에 이미 내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뭡니까? 본래 열렬히 원하는 대상이죠? 어이씨, 그럼 지금, 아, 그렇답니다. 지금 아비담에서 그래 봅니다. 또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그래 안 보면 뭡니까? 다이아몬드를 똥같이 봐라. 그 사람 뭡니까? 인식의 전도에 빠져있답니다. 그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쭉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대상에 드러나는 이러한 차이점은 그 대상에 본래부터 내재해 있다고 한다. 이것은 대상을 경험하는 자의 기질이나 선호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유방가의 주석서인 산모화 윤호단위는 어떤 사람이 원하지 않는 대상을 원하는 대상으로 여기거나 원하는 대상을 원하지 않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의 인식의 전도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됐죠? 그죠? 그러면 어떤 게 원하는 대상이고 어떤 것이 원하지 않는 대상이냐? 보통 사람 논리가 나옵니다. 우리 이제 노태우 대통령께서 지금 저작권료를 내야 됩니다. 보통 사람 원리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좀 자, 그래서 그죠? 자, 단언한다. 그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보더라도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선택과는 상관없이 대상은 그 자신의 고유성질에 따라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남아있다고 한다.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대상이 가지는 고유성질의 차이는 보통 사람에 의해서 알아진다. 됐죠? 그죠? 다이아몬드는 뭡니까? 매우 원하는 대상. 이거는 뭡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매우 원하는 대상으로 보죠. 강스님은 다이아몬드, 차라리 다이아몬드보다 나는 빵이 더 낫다. 맞죠? 빵 먹은 맛이라도 있지. 다이아몬드를 먹지도 못해요. 이거는 뭡니까? 보통 사람의 논리가 아니죠. 그죠? 뭡니까? 인식이 전도된 사람의 논리. 뭐에 전도가 됐어요? 빵에, 그죠? 먹는 거에 뿅 간, 그죠? 인식이 전도된 사람의 논리라는 겁니다. 그럴듯합니다. 그죠? 벌써 그죠? 보통 사람 이론이 벌써 그죠? 지금부터 한 1700년 전에 그죠? 상자부에서 주석서 문헌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계속해서 산모화는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경리나 공무원이나 중산층의 사람들이나 땅주인이나 상인들이 어떤 경우에 원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 원하지 않는 것인지 아는 것으로 구분한다. 됐죠? 우리 시대 보통 사람들이 그죠? 저놈 죽일놈 이란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 기본이 있죠. 우리 요번에 잘 봤어요. 여기까지. 그죠? 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경우에 한 사람이 원하지 않는 대상을 경험하는가, 보통으로 원하는 대상을 경험하는가, 열렬히 원하는 대상을 경험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의 업에 의해서 지배된다. 이게 불교죠. 그죠? 원하지 않는 대상을 경험하는가, 보통으로 원하는 대상을 경험하는가, 열렬히 원하는 대상을 경험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의 업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그죠? 과보의 마음들은 아무런 고의성이 없이 대상의 성질과 자연히 일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실제 얼굴의 특징과 일치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한번 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뭐 업 나오면 뭡니까? 당연히 해로운 업, 유익한 업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보면은 429쪽에
다섯째 줄을 보면 해로운 업의 힘으로 우리는 원하지 않는 대상과 마주친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불교적인 논리입니다. 똑같이 해서 뭡니까? 반대로 그 밑줄 밑입니다. 중간쯤입니다. 보통으로 원하는 대상이나 열렬히 원하는 대상은 유익한 업의 힘을 통해서 마주친다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대상이 원하지 않는 것이면은 429쪽 제일 밑에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대상이 원하지 않는 것이면 여운의 역할은 해로운 과보의 마음인 조사하는 마음이 전적으로 담당한다. 두 번째, 보통으로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여운은 유익한 과보의 마음인 평온이 함께하는 조사하는 마음이나 평온이 함께하는 네 가지 큰 과보의 마음이 담당한다. 세 번째, 열렬히 원하는 대상인 경우에는 여운은 일반적으로 유익한 과보의 마음인 기쁨이 함께하는 조사하는 마음이나 기쁨이 함께하는 네 가지. 됐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열렬히 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영혼의 마음도 당연히 기쁨이 함께 하겠죠, 그죠? 그 다음 보통으로 원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 평온이 함께 하는 그 마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죠? 예, 다섯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보통으로 원하는 것은 평온이 함께 하는 조사하는 마음. 이건 뭡니까? 저, 모르겠다 하면 뭐를 봐야 됩니까? 206쪽에 보면은, 이거는 206쪽에 보면은 우리 그 원인 없는 마음 있죠, 그죠? 그거 보면 27번 있죠, 그죠? 평온에 함께하는 조사하는 마음, 요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렇게 살펴보면은 206쪽 조표를 갖고 살펴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예, 요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크게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아,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하나의 또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430쪽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과보의 마음들은 대상의 성질에 의해서 지배가 되지만 자완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됐죠? 우리가 대상과 마주치는 것은 우리 그죠 이전의 업의 힘에 의해서 나쁜 업의 힘이 작용하면은 그죠 안 좋은 대상을 만나고 유익한 업의 힘이 작용하면은 그죠 원하거나 열렬히 원하는 대상을 만나고 그렇지만 자완화 있잖아요. 우리가 속행 업을 짓는 과정은 다르다는 겁니다. 됐죠? 그렇겠죠, 그죠? 그 사람의 그죠 그죠 쉽게 말은 우리 업을 짓는 것은 의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도가 개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과보의 마음들은 대상의 성질에 의해서 지배가 되지만 자완화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경험자의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렇게 해서 재미있게 이거 네 가지로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찾으시죠? 그죠? 그거 보면 둘, 넷, 다섯, 여섯째 줄입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을 뵙고도 해로운 자들에게서는 의심과 함께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죠? 부처님을 뵙다는 것은 유익한 가보의 마음이죠. 맞죠? 그런데도 뭡니까? 해로운 자한테는 해로운 마음이, 그 의심과 함께하는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서도 수행하는 스님들에게는 평온이 함께하거나 지혜와 결합된 유익한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다. 맞죠? 그럼 이제 수행하는 스님들에게는 이제 그렇다 했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마조히스트. 아, 이거 또 나오네. 그죠? 마조히스트. 가로 안에 뭐라 했어요? 피학대 음란증 환자, 마조히스트, 육체적인, 그렇죠, 그죠? 육체적으로 고통이 오면 이거는 뭡니까?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죠, 그죠? 맞죠?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야 된대죠?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기쁨이 함께하는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들로 응답을,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뭡니까? 자, 부정관을 닦는 스님은 썩어가는 이것도 좀 이상하죠. 부정관을 닦는 스님은 썩어가는 시체를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와 결합된 유익한 마음으로 주시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우리 그 보면은 우리 좀 이 부정관을 통해서 초선에 들 수가 있습니다. 초선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심사 희락이 있습니다. 희열과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요 그죠?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서 자원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요 네 가지 보기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그 밑에도 뭐 쭉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곳에서도 이 아라한에 작용하는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라한, 그래서 레디 사이도는 431쪽입니다. 자, 재료입니다. 레디 사이도는 아라한들의 대상과 작용만 하는 자원화를 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그들의 자원화가 일어나는 자연적인 방식에 관해서 말한 것일 뿐 적절한 결심에 의해서 아라한들은 그렇죠 그죠? 아라한들은 적어도 아라한이잖아요 그죠? 결심에 의해서 아라한은 열렬히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평온히 함께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고 원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도 기쁨이 함께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 됐죠? 당연히 아라하니까 수행의 마음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고죠. 그 다음에 경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걸 했고죠. 제가 그래서 경을 전용판에서는 길게 거다가 인용을 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아라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1번
보면 그죠? 혐오스러운 것에서 혐오스럽지 않다고 인식하면서 머물리라고 한다면 혐오스럽지 않다고 인식하면서 머문다. 됐죠? 예, 그래서 저 아란들은 그 결심에 의해서 있잖아요. 이 자원화 과정을 바꿀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래의 방언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외래의 방언가는 일종의 우리 여운의 마음인데, 그죠? 이거는 한, 딱 하나의 경우 여운의 마음이 아닌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외가 뭔가 하면 우리가 그죠?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래 봅시다. 플러스 종류의 마음이 일어난다면 계속 플러스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안 그러면은 0인 경우도 있을 거고, 그죠? 됐죠? 마이너스 종류인 마음이 일어난다면 마이너스로 계속 연결될 수 있고, 0의 마음은 또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플러스 종류의 마음이 일어났다가 갑자기 있잖아요. 마이너스 종류의 마음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런 거 다 따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중간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플러스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모인하고 이거를 쉽게 말하면 중화시키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0이라 표현한 겁니다. 그죠? 0의 이걸 중화시키는 마음의 심찰라가 한 심찰라라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속성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딱 하나의 예외를 들고 있습니다. 예외는 또 대가들은 뭡니까? 예외를 넘어가 버리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이 예외의 경우를 외래의 방언가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누구한테 해당되는가 하면, 그죠? 433쪽에, 432쪽에 설명 그거는 앞에 전제의 설명이니까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다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33쪽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만약 기쁨이 함께한 재생연결을 가진 자의 경우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기쁨을 여기서는 플러스로 보겠습니다. 기쁨과 함께한 재생연결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좀 그런 기질이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뭡니까? 희죽희죽 잘 웃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기쁠 것도 없는데 희죽희죽 잘 웃는 사람. 그렇게 봅시다. 기쁨과 함께한 네 가지 큰 과보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속행 과정의 마음에서 불만족. 그죠? 기쁨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기쁨과 함께한 이거를 플러스로 본다면은 뭡니까? 불만족과 함께하는 마음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속행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마이너스의 속행이 일어났다가 그다음 뭡니까? 속행 끝에는 뭐로 들어갑니까? 방언가가 나오죠. 존재 지속심이 나야 되죠. 그럼 속행 다음에 바로 뭐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플러스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불만족의 그죠? 속행이 일어났다가 바로 그다음에 뭡니까? 기쁨이 함께하는 존재 지속심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중간에 뭡니까? 예, 평온과 함께한 어떤 외래의 방언가가 끼어들어가지고 중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 뭡니까? 플러스인 그 존재 지속심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론은 이 이론입니다. 이해하시죠? 뭐 플러스에서 왜 갑자기 마이너스 뭐 났냐? 그건 우리 생각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맞아요. 그죠? 제가 아무리 또라이라도, 그죠? 그죠? 아무리 또라이라도 한번 생각해보시죠. 좀 막 이랬다, 그죠? 이랬다가 찰납니다. 1200분의 1초 뒤에 바로 뭡니까? 이러다 이 돌고래 사나이가 돼서 안 됩니다. 그 적어도 있잖아. 한 찰나는 뭡니까? 이랬다가 펴고 웃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 찰나를 인정해 주는 게, 그래서 이제 교학적인 이야기 되는 건 복잡해요. 설명은 복잡하게 하는데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을 쓰는 거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 특별한 것을 외래의 방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걸 외래의 방언가로 해야 되느냐 하면, 그죠? 이것이 또 이야기 또 자꾸 또 설명된 거죠. 이게 불만족이면은 앞에 우리 영혼의 마음도 불만족이어야 됩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불만족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 바로 그 다음에 기쁨이 함께하는 재생연결식이 오기 때문에.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영혼의 마음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똑같은 종류의 마음이 들어가면 안 되고, 저 밖에서 온 외래 있잖아요. 밖에서 온 다른 종류의 마음이 한번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외래의 방언가라는 겁니다. 됐죠? 이해는 하시겠죠? 433쪽입니다. 맨 밑에 보면 이 외래의 방언가는 자신에게 익숙한 욕계의 대상을 대상으로 가진 것이 차이가 있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433쪽 거의 딱 중간입니다. 그 보면은 중간에서 이런 경우에 찾으시죠? 이런 경우에 아비담마의 스승들은 이 둘 사이에서 평온이 함께하는 조사하는 마음이
단 한심 찰나 동안 일어난다고 한다. 이런 마음 뭡니까? 전혀 상반되는 거 있잖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죠? 그러니까 기쁨이 함께 하는 거하고 불만족이 함께 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죠? 이 바로 연이어서 못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평온이 함께 하는 마음이 중간에 하나 끼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이런 경우에 아비담마의 스승들은 이 둘 사이에서 평온이 함께하는 조사하는 마음이 끼어든다고 한다. 그것은 불만족이 함께하는 자원화, 됐죠? 와, 기쁨이 함께하는 바운가. 이제 이해하시겠죠? 불만족이 함께하는 자원화, 그 다음에 기쁨이 함께하는 뭡니까? 그죠? 바운가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완충 역할. 여기 이제 줄 거고, 그죠? 한번 그 표시를 딱 해놓고. 이제 집에 가셔갖고 요 위주로 음미를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은 불만족이 함께하는 자완화와 기쁨이 함께하는 방언과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이 마음은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그 인식 과정과는 다른 대상과 역할을 가진다. 즉 인식 과정과는 관계없는 자신에게 아주 익숙한 욕계의 대상을 가진다. 단지 존재의 속심의 정상적인 흐름으로 돌아가는 길을 바른 것이다. 됐죠? 왜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해서 갑자기 있잖아요. 마이너스에서 갑자기 플러스 못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하는 영으로, 그죠? 완충 역할을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건 뭡니까? 그죠? 그 존재 지속심인 기쁨이 함께하는, 그죠? 그 존재 지속심 방언가가 흐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외래의 방언가라 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입니다. 434쪽입니다. 정리입니다. 자, 여운의 법칙은 뭡니까? 자, 여운의 법칙은 이거 핵심 뭡니까? 여운의 마음은 욕계 마음에서만 일어납니다. 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새끼 무새끼 출생한 마음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번입니다. 434쪽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직 욕계의 속행 끝에 오직 욕계의 중생에게 오직 욕계의 법이 대상일 때 뭡니까? 여운은 일어난다. 됐죠? 이렇게 했습니다.